66,202번이었습니다. 다음 67,271번 김성신, 이지순 씨는 아버님 이자경 씨, 어머님 문유승 씨, 오빠 지호, 지훈, 지봉, 언니 아계 보패 씨, 조카 항준, 한걸, 하리, 큰언니 아들인 등민, 작은아들 작은언니 아들인 한농걸 씨를 찾습니다. 8.15 직후 본인이 먼저 월남을 했습니다. 용천군 외하면 남합동이 고향입니다. 67,271번이었습니다. 66,584번 김석심 씨는 남동생 성용, 양용, 성옥, 성순 씨, 여동생 명순 씨, 탈 한행초 행님 씨를 찾습니다. 육촌오빠 김두열 연줄로 성용, 명순이를 만나러 서울로 오셨다가 전남 진도군 지산면 인지리에서 살다가 해창 근처로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66,584번이었습니다. 66,026번 오선출 할머니, 동생 오선혜 씨, 딸 최정희 씨를 찾습니다. 일사후퇴 때 월남했고 강원도 사창리에 산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갔으나 찾질 못했습니다. 고향은 황해도 수안군 수안읍입니다. 66,026번이었습니다. 66,509번 오빠 주영빈 씨, 언니 주영옥 씨, 남매께서 여동생 두복 씨를 찾습니다. 아명은 보금입니다. 함남 흥남시 천길이가 고향이고 6.25 전 두복 씨는 공부하러 평양으로 간 후 소식이 없습니다. 66,509번이었습니다. 65,122번 신옥분 씨는 화양군 내금강면 신풍리가 고향으로 언니 옥순 씨, 외사촌 오빠 귀옥 씨, 동생 귀철 씨를 찾습니다. 언니 신옥순 씨는 인제 오부잣집 만며느리로 출가해서 외사촌은 6.25 때 후퇴하면서 외금강에서 헤어졌습니다. 65,122번까지였습니다. 66,647번 김민순 씨, 막내딸입니다. 순녀라는 이름으로 불리셨어요. 큰오빠 김경식, 셋째오빠 지식, 넷째형부 조종리 씨를 찾습니다. 외정 때 민순 씨는 이북에서 이남으로 출가를 했습니다. 경식 씨는 외정 때 포수였고요. 지식 씨, 셋째오빠는 청진 시남동 살가게를 경영했습니다. 넷째형부 조종리 씨는 여흥 역전 앞에 조합장으로 일하셨다고 하십니다. 66,647번이었습니다. 67,614번 정봉모 씨, 아버님 정춘길 씨, 어머님 김장애 씨입니다. 아들 정순학, 사촌 정병모, 동생 정용준, 용모, 한모, 현모, 용길 씨, 여동생 명화, 매부 조춘식이 찾습니다. 6.25 때 고향에서 북괴군의 강제 입대로 인해서 헤어졌습니다. 동생 용모, 매부 조춘식 씨는 거제도 수용소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황해도 서흥군 목강면 흥수리가 고향입니다. 67,614번이었습니다. 66,016번 김영실 씨, 아버님은 김일선 씨 돌아가셨습니다. 남동생 경순, 조카 춘자, 창근 찾습니다. 일사오 때 당시 황해도 해주까지 같이 내려오다가 헤어졌습니다. 66,016번이었습니다. 66,746번 윤순례 씨, 아버님은 윤원석 씨네 돌아가셨습니다. 오빠 용학 씨 찾습니다. 46년도 8월 춘천 8년대 입대한 후 50년 6월 19일 강원도에서 결혼을 하면서 6.25가 나면서 헤어졌습니다. 홍천군 두천면 38선에 근무 중 서울로 부대 이동 직후에 6.25가 발발했는데 시흥 수원 전투에서 본 사람이 있다고 하십니다. 66,746번이었습니다. 66,944번 장익민 씨, 일명 봉길 씨입니다. 동생 장정덕, 장세민 씨 찾습니다. 황해도 곡산군 멸미면 오유리가 고향이시고요. 이종사촌 이진호, 진하, 여동생 두 명도 찾고 있습니다. 동생 정덕 씨는 일사오 때 같이 온 사람이 있고요. 세민 씨는 대구에서 본 사람이 있습니다. 고향은 황해도 사리원입니다. 66,944번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66,918번 박동조 용녀 씨가 사촌 동생 동섭 관제 씨 두 분을 찾는데 관제 씨는 찾으셨답니다. 황해도 연백군 용도면 청재리가 고향입니다. 동섭 씨는 일사후퇴 당시 용매도에서 거제도로 피난을 했습니다. 관제 씨는 6.25 때 경찰서에 근무 중 지난번에 이르셨다가 찾으셨습니다. 66,918번이었습니다. 67,450번 김학규 씨는 여동생 김근섭 씨, 처계월 씨, 사촌동생 준규, 형님 명규 씨를 찾습니다. 일사후퇴 때 함남 이원에서 헤어졌고 여동생은 이원 군석역에서 근무를 하셨고 사촌동생은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있었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67,450번이었습니다. 66,126번 강신순 그리고 이승목 씨가 동생 신일, 신초, 신권 씨, 시동생 식목, 사목 씨, 집안 아저씨 이병국 씨를 찾습니다. 일사후퇴 때 고향 해주에서 본인만 월남했고 동생이 광산에 끌려갔다 온 것을 본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66,126번이었습니다. 67,283번 네 말씀하세요. 여기 저 이병국 씨요. 이병국 씨 혹시나 가족이라도 있으면 저 마산 국민병원에서 건물했대요. 했대는데 아직 못 찾거든요. 이 양반 형이
이병복 씨예요. 네, 66,126번이었습니다. 67,283번 어머님 노옥순 씨가 딸 이시자 씨를 찾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본인을 명천이라 불렀습니다. 강원도 삼척 소달면 아내 실서 아버지에게 딸을 맡겼고 네 살 때 엄마와 헤어졌습니다. 네. 특지에 있는데요. 유방이 있는데 빨간 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망이 구부러져가지고 숭터가 있어요. 네, 두 군데 네. 특징이 있군요. 67,283번이었습니다. 66,134번 강영애 씨는 아드님 이은식 씨, 딸 수옥 씨, 동생 영삼영식 영록 씨, 언니 영복 영실, 형부 김창수 씨를 찾습니다. 6.25 후 일사호태 때 평남 대동군 재경리면 간리 새골에서 피난 중 헤어졌습니다. 이숭하 씨는 돌아가셨습니다. 66,134번까지였습니다. 66,713번 홍치호 씨 지금 처남이 대신 나오셨습니다. 아버님 홍경석 씨, 어머님은 오영국 씨입니다. 동생 명복, 준호, 인호, 면호, 진호, 윤호 씨 찾습니다. 진남포 상비성리 함석집에 살다 6.25 때 폭격으로 헤어졌습니다. 평양 대동강 다리 옆집에서 사셨습니다. 66,713번이었습니다. 66,448번 박덕삼 씨, 동생 박태빈 씨, 은빈, 아들 박화선, 박응선 찾고요. 백보 박순호, 작은아버지 박순희 씨 찾습니다. 평양에서 동생 태빈, 은빈 씨를 두고 아들 화선, 응선 씨와 함께 진남포로 이사해 살다가 일사오 때 헤어졌습니다. 66,448번이었습니다. 66,477번 이연주 씨, 지금 부인 되시는 유문식 씨가 나와 계십니다. 황해도 송화군 상림면 와룡리 권다리 고향이십니다. 맏딸 이봉령, 조카 홍건식, 친동생 몽주, 처남 유상엽, 사촌형 필주, 김순아 씨, 조카 정우 씨 찾습니다. 일사 어때 때 피난으로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66,477번이었습니다. 67,050번 김종아 씨, 종목 씨와 함께 어머니 순태 씨고요. 여동생 김복실, 남동생 김종현 씨 찾습니다. 평양 서성 삼리 159번지에서 일사업대 때 서울로 내려와서 종화 종목 씨는 제2국민병으로 입대를 했습니다. 부산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궁정동에서 헤어졌습니다. 67,050번이었습니다. 66,223번 최승지 씨, 최금한 씨, 최승재 씨는 금한 씨 조카 되십니다. 이홍근 씨가 나오셨는데요. 아버님 최경찬 씨 돌아가셨고 어머님 김은녀 씨입니다. 여동생 최승옥, 최승렬, 딸 박희숙 씨를 찾습니다. 이사올 때 함남 원산 신풍리에서 혼자 관람을 했습니다. 당시 딸 희숙 씨는 해운대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는 박종혜 씨한테 양녀를 주셨다고 합니다. 66,223번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67,915번 김영선 씨 아드님 재철 씨 나오셨는데 큰아버지 김영준 씨, 사촌 누나 정자 씨, 고모 금수 금철 씨, 작은아버지 영철 영종 씨를 찾습니다. 47년 8월 큰아버지 가족과 월남했고 포천 수용소에 함께 있던 중 큰아버지께서는 부모 형제를 데리러 다시 올라가신 후 남아있던 큰아버지 가족과도 포천 만세교 부근에서 헤어졌습니다. 67,915번이었습니다. 66,056번 이용훈 씨는 형님 용장 씨를 찾습니다. 아버님은 6.25 때 먼저 피난하시고 어머님 누나 본인 셋이 일사후퇴 때 형을 옆집에 맡기고 피난을 했었습니다. 66,056번이었습니다. 66,109번 개학용 씨는 평북 선천이 고향으로 아버님 개창원 씨 형님 학윤 학정 씨를 찾습니다. 여동생 정윤 정주 정화 조카 개정숙 세옥 씨를 찾습니다. 일사후퇴 뒤 남아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형 개학정 씨는 일사후퇴 후 대구 방위군 사관학교에서 교육 중 영국군 대령에게 선발 차출돼 간 후 소식이 없습니다. 66,109번이었습니다. 67,890번 김천일 씨는 어머님 박 씨, 숙부 김천호 씨, 숙모 강 씨, 동생 김완일 양자 씨, 사촌 누나 정숙, 동생 윤일 수일 광일 씨를 찾습니다. 일사후퇴 때 경기도 개풍군 임진강변 법제나루터에서 서로 헤어졌습니다. 황해도 서홍군 세평면 간평리가 고향입니다. 67,890번이었습니다. 66,399번 최창훈 씨는 아버님 최명보 씨, 동생 광자 씨, 어머님 김명신 씨, 동생 이름을 모르고 누나 최인실 인영실 찾습니다. 평양 기림사리에서 아버님 최명복 씨 12월 1일 먼저 월남에서 당시 치안대 근무를 하셨습니다. 66,399번까지였습니다.
67,277번 최점순 씨, 전북 진안군 안천면 삼낙리가 고향이십니다. 아버님 최정민 씨 일봉 씨인데요, 일명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 한성녀 씨, 오빠 재화 상호, 여동생 부영, 남편 이름은 오봉 씨입니다. 남동생 광열, 광덕, 정옥 씨셨습니다. 해방 전에 본인과 부홍 씨는 정전면 운장산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고산 인내로 이사를 했고요. 고향에서 평양으로 가는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145대 때 황해도까지 왔다는 소식은 들으셨습니다. 고향에서 아버님이 돌아가셨고요. 전북 진안군 안천면 삼낙리가 고향이십니다. 67,277번이었습니다. 67,893번 김순기 씨, 아버님 김오준, 어머님은 주황월 씨, 여동생 김순애, 남동생 창호, 창식 씨 찾습니다. 월남 전에 해주시 남청동 동영정에 살았고 48년 6월 남편 김종호 씨와 월남을 했습니다. 67,893번이었습니다. 65,574번 홍영국 씨, 지금 대신 나오셨어요. 사촌 동생 홍정삼 씨를 찾는데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정금리 새 땅에 살다가 6여 전에 서울 모 대학 교수댁에 일을 하러 보냈습니다. 6여가 나서 소식이 끊어졌는데 65,574번이었습니다. 다음 67,519번 김선은 씨, 아버님 김상진, 어머님 조경주 씨입니다. 여동생 김선호, 김선도 씨였습니다. 46년 전 신우 지역에서 김선은 씨 혼자 월남을 했습니다. 국군 수복 씨, 본인이 해주 해운동에서 부모 동생을 잠깐 만나서 같이 월남을 하려 했는데요. 어머님 병환이라 부득이 혼자 직장을 따라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평북 신의지가 고향이신데요. 사진이 지금 어머님 사진이고요. 또 오른쪽으로 아버님 사진입니다. 그리고 밑에 사진 두 분이 찾고 있는 선호, 선도 씨 여동생이 되겠습니다. 67,519번이었습니다. 67,830번 이명원 씨, 아버님 이선복 씨, 어머님은 조원년 씨입니다. 남동생 양원, 정원, 여동생 남원, 화원 씨 찾습니다. 할머님과 가족들은 145대 당시 황해도 연백군 내성면 화전리 수성구 성골에서 월남을 한 후 헤어졌습니다. 67,830번까지 소개했습니다. 67,649번 김희택 씨는 고향이 대동군 남곤면 장매리입니다. 동생 희종 씨를 찾습니다. 6.25 일사호대 때 황주에서 헤어졌습니다. 67,649번이었습니다. 다음 66,320번 정장수 씨는 고향이 개성입니다. 아버지 정인보 씨, 형님 정창식 씨를 찾습니다. 장충공원 옆에서 생선 가게를 했고 신당동이 집이었습니다. 8살 때 경기도 파란 외가댁에 맡긴 후 지금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66,320번이었습니다. 66,319번 박진성 씨는 아명이 운봉 씨로 아버님 박명섭 씨, 어머님 유광옥 씨, 누나 금실, 매형 송창소 씨, 여동생 엄명주 씨, 큰아버지 박인섭, 사촌 누이 박금녀, 금난 씨를 찾습니다. 6.25 때 매형과 함께 내려와서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수용됐고 외삼촌이 충청도에 살았고 6.25 전에 어머니와 본인을 찾아 내려가자고 해서 헤어졌습니다. 66,319번이었습니다. 67,213번 최원화 김석기 씨가 아버님 최학봉 씨, 큰오빠 원형, 남동생 원길 씨 찾습니다. 8.15 직후 남편 따라서 월남하면서 헤어졌습니다. 일사후퇴 후 부산에서 큰오빠를 보았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67,213번이었습니다. 66,338번 이상훈 씨의 따님이 나오셨습니다. 이상훈 씨 일본명이 호시야마 씨고 처 김매자 씨와 아들 이섭섭 씨를 찾습니다. 8.15 해방 때 일본 징용 후 결혼했고 8.15 직후 본인마저 귀국 후 처도 곧이어서 귀국 후에 부산에서 출산해서 3년간 편지를 연락한 후 소식이 없습니다. 66,338번까지였습니다. 66,270번 권숙선 씨, 어릴 때 이름 연화 씨입니다. 동생 권화영, 어릴 때 이름 복순 씨를 찾습니다. 1921년경 어릴 때 수양딸로 보냈습니다. 왕십리 목욕탕에서 양어머니와 목욕하러 온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동생은 장씨 가게집 딸하고 외갓집에 다녀간 적이 있는데 이 장씨집 딸하고는 같은 학교를 다녔다고 합니다. 66,270번이었습니다. 66,797번 손을 좀 치워주셔야 되겠어요. 김상원 씨입니다. 아버님 김달재 씨, 어머님 한 씨 돌아가셨습니다. 동생 순원, 철원, 춘자 씨, 처남 장찬영, 이종사촌 박재현 씨 찾습니다. 평양에서 145대 때 월남한 후 소식을 모릅니다. 평남 강동군 승호면 금옥리가 고향입니다. 66,797번이었습니다. 66,665번 조정열 씨, 어릴 때 이름은 농내입니다. 강봉국 씨의 처가 됩니다. 언니 조도순 씨, 올케 한 씨, 조춘영 씨의 부인 되시, 어머님 되시고요. 사촌 시동생 강법성, 고향은 숙천 멜골이라고 합니다. 언니는 145대 때 둘러보니까 집은 텅 비고 못을 박고 피난을 했습니다. 대동강 건너 윤리에서 거주를 했고 아버님 성함은 조관호 씨, 고향은 평남 평원군 숙천면 관동리입니다. 66,665번이었습니다.
66,646번 김상국 씨, 동생 김일국, 부친 김영봉 씨입니다. 형님 병국, 누님 경선, 여동생 경남 씨였습니다. 145대 때 내려오셨습니다. 거제도에서 본 사람이 있습니다. 함남 북청군 덕성면 수동리가 고향입니다. 66,646번이었습니다. 66,999번 이정옥 씨, 어릴 때 이름은 안푸입니다. 이정 사촌 오빠, 학서, 구서, 용서, 언니 작은녀, 여동생 막내 애기라고 불렀습니다. 외육촌 오빠 김혜김 씨를 찾습니다. 학서 오빠는 북교해군에 끌려갔습니다. 응서 오빠는 145대 때 국군 수원부대 초도섬으로 나갔다고 하십니다. 아버님 이낙현 씨, 어머님 김성현 씨. 황해도 은율군 북부면 와룡리 배촌이 고향이시고요. 사진 갖고 나오셨습니다. 사진이 어머님 얼굴이 되겠습니다. 어머님 사진 들고 나오셨어요. 66,999번까지 소개했습니다. 67,057번 양정혜 씨, 따님 대신 나오셨습니다. 동생 양순혜 씨는 생일이 음력으로 윤 7월 보름입니다. 해방 전 부모 여의고 기를 수가 없기 때문에 명동성당에 맡겼고 옷걸음에 이름과 나이를 적어 놓았었습니다. 당시 4살 때입니다. 성당 마당에서 둘이 모래장난을 하고 놀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67,057번이었습니다. 다음 66,204번 최영천 경숙 용호 씨는 경기도 장호원이 고향으로 여동생 영자 씨를 찾습니다. 충북 방주골에서 어머니와 살다가 6,7세 때 당시 음성장날 작은 할머님께 꾸지람을 듣고 집을 나갔습니다. 할머니가 국밥 장사를 하셨습니다. 66,204번이었습니다. 66,565번 주명찬 씨는 동생 명희 동호 씨, 딸 주숙자, 처남 장동식 씨를 찾습니다. 황해도 은율군 이도면 진해리 지동이 고향으로 명희 씨는 반공포로 석방 후 인천에서 만난 일이 있던 후에 군입대로 소식이 없습니다. 66,565번이었습니다. 66,750번 이봉근 씨 부인께서 나오셨습니다. 아버님 이남식 씨, 어머니 오 씨, 남동생 봉학, 봉암, 봉순 씨, 여동생 봉혜 씨를 찾습니다. 145대 때 본인은 고향 사람들과 같이 먼저 피난 나와 헤어졌고 형 봉춘 씨는 국군에 입대해서 옹진 전투에서 전사를 했습니다. 66,750번이었습니다. 66,968번 김지호 씨 손자께서 대신 나왔습니다. 여동생 송탄실 씨, 조카 지연, 조카 딸 연옥, 봉준 씨의 딸 미롱리, 윤서구 씨의 윤보비 씨, 그리고 황해도 황주군 구랑면 박산이가 고향입니다. 당시 여동생은 평양으로 시집을 갔었습니다. 66,968번까지였습니다. 67,084번 임남시 씨, 아버님 임장수 씨입니다. 오빠 철수, 동생 종구, 종대 씨였습니다. 해방 전에 임남시 씨는 일본에 들어가고 가족들은 강원도 통천으로 이사간 후 소식이 없습니다. 경남 창원군 웅남면 지시리 고향입니다. 67,084번이었습니다. 67,544번 박경혜 씨, 아들 이정국 이은자 씨와 함께 딸 이종순, 오빠 박종국 씨 찾습니다. 노량진 한강변에 장사하고 있을 때 실종됐습니다. 다리에 부스럼 흉터가 있는 것이 특징이고 말을 다듬습니다. 전북 익산군 용암면 두무다리입니다. 사진 갖고 나오셨는데 그 사진에 네 가장 왼쪽에 있는 분이 이종순이 되겠습니다. 네, 67,544번이었습니다. 66,633번 김효순 씨, 부모님은 김길선, 박여분 씨입니다. 여동생 옥순, 남동생 병순, 화순, 경순, 종순 찾습니다. 북괴군 패잔병에 145대 때 끌려가다가 탈출해서 월남했습니다. 친척 조부 되시는 김용아 씨는 영등포에서 헤어졌습니다. 강원도 이천군 산내면 용포리가 고향입니다. 66,633번이었습니다. 66,998번 이옥분 씨, 조카 이명훈 씨와 함께 조부 이영구 씨는 돌아가셨고 아버님 병모 씨, 삼촌 병석 씨 찾습니다. 6.25 전에 군 입대 시 경기도 고양군 지도면 신평리에서 행방불명됐습니다. 낙동강 전투까지 확인을 했고 그 후 소식이 없어졌습니다. 삼촌은 병석 씨 체격이 크고 군복이 적을 정도로 체격이 컸다고 하십니다. 66,998번이었습니다. 65,151번 오병섭 씨, 아버님 오경수 씨, 어머님 방학실 씨입니다. 오빠 오병택, 여동생 오병옥, 남동생 병일, 병상 씨입니다. 사촌 오빠 오병만, 이모 외삼촌 봉걸 씨, 중걸 씨 찾습니다. 6.25 때 38선 부근에서 피난 중 폭격으로 헤어졌습니다. 평남 순천군 운산면 학천이가 고향입니다. 65,151번이었습니다. 66,296번 김현식 씨, 이름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40살가량 됐을 형님 그리고 친척을 찾고 있습니다. 본인은 장소와 시기를 모르는데 부모님과 어린 여동생이 북괴군에 끌려갔고 손마치 어느 친척이 형과 현식 씨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집에서 어린이들을 돌보다가 꾸중을 듣고 집을 나왔습니다. 역기가 있었고 대문 밖에 공동물이 있었습니다. 국민학교 대문에 머리를 다쳐서 수술을 했던 그 자죽이 있습니다. 김현식 씨 66,296번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65,510번 매형 김수종 씨와 누님 박오월이 씨가 동생 박영찬 하복 씨를 찾습니다. 누님이 6.25 때 먼저 피난 나온다고 했으나 소식을 들으니 뒤늦게 나왔다고 합니다. 아버지 박응용 씨 특징은 동생 팔뚝에 검은 점이 있다고 하셨죠? 65,510번이었습니다. 67,081번 조산봉 씨 동생이 아버님 조경돌, 어머님 김춘금 씨, 삼촌 조학현 씨, 형님 조산복, 산길, 조카 명옥, 명화 씨를 찾습니다. 본적이 황해도 연백군 화성면 오봉리 어여매고 6.25 이후 소식이 끊겼습니다. 67,081번이었습니다. 다음 66,905번 유경호 씨 아드님 대신 나오셨습니까? 네네 본인이 나오셨군요. 아버님 유주학 씨 돌아가셨고 어머님과 누님 경숙 씨를 찾습니다. 북청군 신창면이 고향이고 일사 후퇴 당시 배로 포항에 도착해서 아버님 병원으로 생활이 어려워 큰 누님이 작은 누님을 어느 고아원에 보낸 후 소식이 없습니다. 66,905번이었습니다. 다음 67,550번 김용문 씨가 동생 용수, 용희, 용옥, 어머님 이을려 씨를 찾습니다. 평양시 조교리 50번지에서 살다가 아버지 김덕신 씨가 돌아가신 후 월남했고 순한 김 씨 종손입니다. 67,550번이었습니다. 다음 66,848번 정형근 박봉흠 씨가 부모님 박수범 씨, 시부모 정태겸 씨, 오태군 씨 그리고 정 씨와 동생 정흠, 이쁜이, 복순이 그리고 시동생 봉근 창근 씨를 찾습니다. 육촌 오빠 박종흠 씨도 있습니다. 일사 후퇴 때 고향 황해도 옹진의 온천리에서 헤어졌습니다. 지금 사진이 정형근 씨입니까? 네, 정형근 씨. 네네. 정형근 씨의 사진을 갖고 나오셨습니다. 66,848번까지였습니다. 67,238번 이원영 씨, 원명 씨와 함께 형님 이원식, 누나 이원년, 매부 이윤경, 조카 창호, 봉호, 경호 씨 찾습니다. 일사 후퇴 때 중화 흑교산에서 여졌습니다. 평양시 신리가 고향이고요. 67,238번이었습니다. 66,313번 아버님 김경준 씨, 누나는 옥진 씨, 형은 영진 씨고요. 지금 김광섭 씨 일명 태규 씨입니다. 광섭 씨가 나오셨어요. 사촌 동생 김광섭 씨 찾습니다. 일사 후퇴 때 모친, 형, 동생, 이모와 함께 피난 중에 인양 군포 근처에 세워졌습니다. 7살 때였고요. 당시 안암동에 살았고 삼성국민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누님 옥진 누님은 손가락 하나가 작은 것이 특징입니다. 66,313번이었습니다. 67,673번 박옥선 씨. 어머님 이름을 모르십니다. 오빠 두 분을 찾고 있는데 8살 때 외산 좀다게 보내느라고 어느 부인에게 옥선 씨를 맡겼습니다. 부산 초량으로 보내진 후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옥선 씨 특징은요. 오른쪽 겨드랑이에 수술 자죽이 있습니다. 그리고 뒷목 중앙에 흉터가 있다고 하십니다. 경남 밀양의 고향이시고요. 67,673번이었습니다. 66,070번 김손숙 씨. 이름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가명이라고 하셨어요. 동생 김국자 씨 어릴 때 이름입니다. 6.25 때 가을에 왕십리에서 어머니와 언니가 옷보따리를 가지러 간 사이 헤어졌습니다. 고향은 영주 무섬이고요. 통나무 옆에 떡장사가 있었습니다. 떡장수를 따라간 것 같고요. 78년 무섬 근처에 찾아왔다는 소식은 들었다고 합니다. 66,070번이었습니다. 네, 강성희 씨 조금 후에 소개해 주세요. 지금 가족을 확인하는 전화를 받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67,293번 박연서 씨입니다. 여동생 박원서, 남편 전 씨, 조카 딸 전민혜 씨 찾습니다. 연서 씨는 6.25 당시 남편이 뚝섬 경동국민학교 교사로 일하셨습니다. 6.25 직후에 문산에 산다는 소식은 들으셨다고 합니다. 경기도 연천이 고향이시고요. 67,293번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67,239번 이영실, 원용 씨는 오빠 영춘, 남동생 영환 씨를 찾습니다. 일사 후퇴 때 대동강변에서 헤어졌습니다. 평양시 대타령리가 고향입니다. 67,239번이었습니다. 66,960번 아버님 유흥직 씨, 어머니 김정화 씨, 오빠 유근풍 씨가 딸 유세풍 씨, 생질 강희철 씨, 매부 강원영 씨, 매부 형제나 친척을 찾습니다. 충남 강경에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 사진은 딸 유세풍 씨 12살 때의 사진을 갖고 나오셨습니다. 66,960번이었습니다. 66,514번 양금순 씨는 경기도 개성시가 고향이고 어머님 이복점 씨, 오빠 양운태 씨, 동생 은준 씨, 육촌언니 태임 태순 씨를 찾습니다. 928 이후 개풍군 광덕면 황강리에서 금복 언니와 서울에서
온 집을 따라온 뒤에 소식을 모릅니다. 66,514번이었습니다. 65,975번 김옥자 씨는 할머니 일본에서 귀국 후 돌아가셨고 어머니인 큰오빠 언니를 찾습니다. 마산에서 6.25 직전에 헤어졌고 6.25 전 어머니가 본인을 남의 집 수양딸로 보내면서 헤어졌습니다. 특징으로 본인은 좀 서 계세요. 일본에서 살 때 골목길에서 넘어져 왼쪽 무릎에 유리에 다친 흉터를 갖고 있습니다. 65,975번이었습니다. 66,360번 홍태강 씨는 아버님 홍광일 씨, 형님 태용, 여동생 태분 씨를 찾습니다. 강원도 통천군 통천면 평리가 고향이고 여기서 6.25 이전에 혼자 월남했으며 여동생은 장전 어느 집에 양녀로 보내졌었습니다. 66,360번까지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네, 이미 방송하신 지 오래되신 분들도 지금 중앙홀에서 예. 기다리고 계시면서 같이 화면을 지켜보고 계세요. 예. 혹시 또 공개홀에 계신 분 가운데 나를 찾는 가족이 나오시지 않을까 하고 방송 끝나신 분들도 지금 보고 계시거든요. 그럼요. 예. 저 계속해서 전화 확인을 받습니다. 783국에 6781번, 5592번. 네, 네. 이번 지방으로 가볼까요? 네, 부산 방송국에 계신 이산 가족들 사연을 소개받겠습니다. 부산 나와주세요. 네, 부산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산 3087번입니다. 누나 이기정 씨가 남동생 이강호 강포 씨를 찾습니다. 경남 밀양군 상남면 평촌리가 고향이고 해방 전 경남 밀양군 상남면 평촌리에서 헤어져 소식을 모르고 있습니다. 부산 3087번이었습니다. 부산 3961번 김덕룡 김후남 씨가 동생 덕호 덕윤 덕봉 씨를 찾습니다. 함남 함흥시가 고향이고 6.25 사변 당시 피난길에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함남 정평군 조이면 포항리에서 피난 나온 김후남 씨가 언니 김용남 봉남 형부 김송봉을 이지술 동생 춘자 봉섭 씨도 찾고 있습니다. 부산 3961번이었습니다. 부산 4225번 전복순 씨가 아버님 전갑순 씨, 오빠 전판돈 씨, 삼촌 박귀덕 씨를 찾습니다. 전남 강경 벼락바위에 살았었고 부친께서 본인이 6살 때 양딸로 입적했고 그 후에 양모와 함께 함흥 동문리로 이사했습니다. 6.25 때 흥남에서 배를 타고 장승포로 내려왔습니다. 거제도 장승포에서 양모와 헤어졌습니다. 부산 4225번이었습니다. 부산 4279번 여인을 씨 혹은 인석 씨로도 부르고 있습니다. 동생 여인익, 조카 여찬연, 금자 씨를 찾습니다. 함남 북청군 성대면 양평리가 고향이고 일사 후퇴 때 흥남 부두에서 배를 탔다는 소식을 들었으나 아직 소식을 모릅니다. 부산 4279번이었습니다. 부산 4402번 양봉학 씨가 아들 양화일 씨를 찾고 있습니다. 경북 포항시 국도동의 고향이고 6.25 사변 당시 부산 할머니 집으로 피난와 헤어졌습니다. 그때 나이가 5살이었고 특징은 아랫입술 가운데 검은 점이 있습니다. 집의 특징은 담이 사철나무 울타리였고 대문은 대나무로 되어 있었습니다. 부산 4402번이었습니다. 부산 4435번 김영곤 씨가 대신 큰어머니 김금조 씨가 나오셨는데요. 어머니 금옥희 씨, 동생 김곤희 씨를 찾습니다. 강원도 강릉 송동면 병산리가 고향이고 6.25 당시 강원도 강릉에서 아버지 김정갑 씨는 과자 공장에 다녔으며 울주군 원양면 남창에서 동생 곤희와 살다가 헤어졌습니다. 당시 이모님은 서울 종로구에 살았다고 그럽니다. 부산 4435번이었습니다. 부산 4468번 오상섭 씨, 일본 이름이 다다오시고 오화섭 씨, 일본 이름이 닭계신데요. 누나 오순덕 씨, 일본 이름 미오코 씨, 이복형인 김성만 씨, 동생 히로시 씨를 찾습니다. 여수시 수정동에서 거주했었고 오순덕 누나와는 여수 반란 사건 때 헤어지고 김성만 형과는 6.25 때 헤어졌습니다. 어머니 정희녀 씨는 여수 반란 사건 때 돌아가셨습니다. 부산 4468번이었습니다. 네, 부산 조금 후에 소개해 주세요. 선천이 아니에요. 지금 또 전화로 가족을 확인하는 분이 계십니다. 북신현면이요. 부산 계속해 주세요. 부산 4482번입니다. 이혜숙 씨가 딸 박신자 씨를 찾고 있습니다. 예명이 박증녀 씨라고요. 그리고 동생 이범수 씨, 이야금 씨, 시누이 박갑김, 박건김, 박필김 씨, 시동생 박경열, 핑열 씨, 조카 박순열 씨를 찾습니다. 시동생은 함남 홍원군 용원면 연하리가 고향이고 딸은 함남 흥남 용흥리가 고향입니다. 딸은 6.25 때 용흥리에 있다가 외할머니 댁에 갔다가 헤어졌고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으며 외할머니와 피난 왔습니다. 시동생은 피난민 수용소에서 본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부산 4482번이었습니다. 부산 4535번 한순기 씨가 아버님 한명삼 씨, 어머니 김인덕 씨를
또 작은 아버님 한명관 씨, 남동생 한순종 순일 씨, 여동생 순복 씨, 사촌 누님 순애 씨, 사촌 동생 순여 씨를 찾습니다. 황해도 장영군 후남면 학포리가 고향이고 혼자 월남했고 작은 집은 남창에서 냉면 전문집을 경영했었습니다. 부산 4535번이었습니다. 부산 4536번 배홍태 씨가 아버님 배홍선 씨, 어머니 전찬화 씨, 노이동생 배홍신 홍자 씨, 남동생 홍만 홍일 홍남 씨를 찾습니다. 평양시 인흥 삼리 123번지가 고향이고 6.25 당시 거주지에서 가족과 헤어져 형제는 일사 후퇴 때 내려왔고 현재까지 부모 동생들의 생사를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부산 4536번이었습니다. 부산 4588번 이향순 씨가 현재 이름이 이향순 씨입니다. 어머니와 언니 또 남동생을 찾고 있는데 이름을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본인은 6.25 사변 직전 생활고로 이웃집 아주머니 소개로 서울 어느 집에 양딸러 갔습니다. 역에서 어머니가 엿을 사주었고 데리고 간 아주머니는 등이 휘었었다고 그럽니다. 언니는 본인과 같이 외가에 있었고 허벅지 종기를 날아서 고생한 적이 있답니다. 부산 4588번이었습니다. 부산 4591번 김치현 씨가 동생 김방현 씨, 조카 순일 씨, 육촌형 김봉일 씨, 이종형 송화섭 씨, 외사촌 장문창 문수 씨를 찾습니다. 황해도 수안면 공포면 대달리가 고향이고 일사 후퇴 때 고향에서 30리 떨어진 곳에서 헤어졌습니다. 부산 4591번이었습니다. 부산 4612번 딸 최순아 씨, 외삼촌 최니환 씨, 또 순옥 씨가 어머니 이필려 씨, 외삼촌 외숙모 외사촌 이름 모르고 있는데 같이 찾고 있습니다. 황해도 사리원 봉산면 문종리 오수리가 고향이고 일사 후퇴 때 신막에서 오빠와 어머니가 순아 순옥이를 찾으러 가서 길이 엇갈려서 헤어졌습니다. 어머니 발등에 뱀에 물려서 흉터가 있습니다. 오빠 최순태 씨는 같이 월남했는데 군에서 전사하셨습니다. 부산 4612번이었습니다. 부산 4622번 정경심 씨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부모 형제를 찾고 있는데 아무도 이름을 모르고 있습니다. 본인이 6살 때 전남 광주 근방에서 부모를 찾아다닌 적이 있고 그때 길을 잃었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다닌 기억이 있고 관계는 모르지만 정운경, 다마짱, 도미꼬, 에이꼬란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같은 동네에 있었고 대문에 가죽나무가 있었으며 디딜 방아도 있었습니다. 본인 왼쪽 배에 흉이 있다고 그럽니다. 부산 4622번이었습니다. 부산 4613번 동생 김경호 씨가 형 김경희 씨, 형 별명은 자동차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여동생 김희분 씨를 찾습니다. 강원도 고성군 현대면 초돌이가 고향이고 일본에 갔던 오빠가 증용 간 후에 지금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김순명, 순복 씨도 함께 찾고 있습니다. 부산 4613번이었습니다. 부산 4398번 언니 도요꼬 씨가 일본 이름이고요. 김봉남 씨가 동생 김윤남 씨를 찾습니다. 김윤남 씨의 일본 이름이 노부꼬입니다. 경남 거창군 가정면이 고향이고 본인은 일본에서 4살 때 나와 거창에서 살았으며 과거인에게 수양달러 주었는데 서울에 갔다 하며 한두 번 소식이 온 후에 그 후에는 소식이 없습니다. 얼굴에 마마 자국이 있고 동생이 고령 쌍님 월막에서 따라갔다고 그럽니다. 부산 4398번이었습니다. 부산 4596번 어머니 김찬암 씨가 막내아들 김진수 씨를 찾습니다. 경남 양산군 기장면 서성면이 고향이고 서성리가 고향이고 6.25 사변 때 서성면에서 조모께서 부산 영도에 수양아들로 입양시켰습니다. 그때 당시 영도에서 친척의 양어머님과 같이 가는 것을 보았다고 그럽니다. 부산 4596번이었습니다. 부산 4634번 어머니 한영수 씨가 아들 이등만 씨를 찾습니다. 강원도 원주에서 살다가 6.25 후 철둑 넘어에서 헤어졌고 경주 철둑 넘어 큰 거리에서 살았었습니다. 본인 한영수 씨는 생활고로 밖으로 다녔으며 아버지는 목발을 했고 등만의 배꼽 아래에 큰 흉터가 있으며 헤어질 때 누가 데리고 갔다고 그럽니다. 부산 4634번이었습니다. 부산 4629번 한정순 씨가 오빠 한정근 씨를 찾습니다. 강원도 속초가 고향인 것 같고 6.25 사변 직후 속초 근교에서 군인 가족을 따라 서울로 올라가는 바람에 오빠와 헤어져서 소식을 모르고 있습니다. 동생 정호기를 오빠가 묻어준 기억도 있다고 합니다. 부산 4629번이었습니다. 부산 4570번 윤석희 씨가 아버님 윤병래 씨, 어머니 김경선 씨, 누님 윤병희 씨, 남동생 윤용희 씨, 여동생 경희 오키 씨를 찾는데요. 지금 부인이 대신 나오셨습니다. 평남 중화군 중화면 낭민리 382번지가 고향이고 일사 후퇴 때 단신 월남하여 가족과 헤어졌습니다. 당시 친구 7명과 같이 월남했었다고 합니다. 부산 4570번이었습니다. 부산 4437번 이순선 씨, 이름이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이순선 씨가 부모님과 오빠 두 명 또 동생 한 분을 찾고 있는데 이름을 모르고 있습니다. 경주 아래시장 경주 포목점에서 헤어졌는데 특징은 4살 때 뒷산 뇌에서
오빠와 놀다가 치마에 불이 붙어 왼쪽 다리에 화상 흉터가 있다고 그럽니다. 부산 4437번이었습니다. 네, 부산 조금 후에 소개해 주세요. 지금 서울 고흥계홀에서 계속 전화로 확인하는 가족들이 많으십니다. 783국에 6781번, 5592번입니다. 부산 계속해 주세요. 부산 4556번 이창만 씨가 어머니 이재용 씨를 찾고 있습니다. 평남 진남포시 용정리가 고향이고 6.25 때 피난 와서 큰댁에서 헤어졌습니다. 이복에서 백부님과 부친이 어업을 했고 큰집에 있을 때 어머니가 찾아와 따라간 후 형이 다시 본인을 찾아와 큰집에 온 후에 소식을 모르고 있습니다. 부산 4556번이었습니다. 부산 4695번 어머니 이재여 씨, 동생 덕수 씨가 딸 김분선 씨를 찾는데 김분선 씨의 일본 이름이 호이코입니다. 경남 고성군 영호면 영산이가 고향이고 해방 후 귀국해 충무에서 큰어머니가 남에게 맡긴 후에 헤어졌습니다. 부산 4695번이었습니다. 부산 4697번 김군자 씨 또 이모 삼자 씨가 딸 정순심 씨를 찾고 있습니다. 전남 여수가 고향이고 일사 후퇴 때 헤어졌습니다. 당시 부산 초량에서 오시란 사람의 소개로 57세 정도의 뚱뚱한 할머니에게 양딸로 주었습니다. 양어머니의 아들은 서울에서 사진관을 한다고 그럽니다. 얼굴에 눈과 코 사이에 마마 자국이 두 개 있고 뒷머리에 2cm 정도의 흉터도 있습니다. 부산 4697번이었습니다. 끝으로 부산 4698번 조금순 씨, 조카 최중경 씨가 시아버지 최정학 씨, 시어머니 김훈남 씨, 시동생 최문현 씨, 도현, 보현, 세헌 씨를 찾습니다. 함흥시 여흥리 철도 관사에 살았고 6.25 때 최시현 씨 가족이 먼저 월남한 후에 소식이 없습니다. 부산 4698번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부산에 계신 이산 가족들의 사연을 네.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또 뭐 부산으로 직접 전화하시게 뭐 다시 또 타지방의 분들은 그곳에 KBS로 전화하셔도 되고 서울서는 뭐 서울로 여의도로 네. 전화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그럼 서울에 계신 이산 가족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겠는데요. 783국에 6781번, 네. 783국에 5592번 두 번호로 가족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황양 씨. 네, 66,867번 김응수 씨 어렸을 때 이름이 김희도 씨였습니다. 아버지 김수현 씨, 어머니 이용현 씨, 형 상도, 조카 성봉성린, 매형 김찬길, 강정섭 씨 찾고 있습니다. 평안북도 영변군 용산면 용암리가 고향이신데 일사 후퇴 당시에는 동영굴 역전 앞에 살았었답니다. 매형을 답심리에서 보았다는 분이 계신데 매형 김찬길 씨 조소는 고향은 평안북도 영변군 남신현면입니다. 66,867번이었습니다. 67,123번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분입니다. 언니 두 명과 오빠 한 분 그리고 남동생 두 분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뿐 이름을 전혀 기억을 못합니다. 피난 당시에 부모님과 작은 언니 남동생 두 명이 함께 나왔습니다. 작은 언니는 한쪽 눈이 작고 큰 언니와 오빠는 함께 살지 않았습니다. 마당 옆에 묘지가 두 개 있었고 맞은편에 옹달샘이 있었는데 할머니께서는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자, 67,123번이신데 이름을 전혀 기억 못하시면 현재 연락을 주시려면 어느 분한테 연락을 해야 됩니까? 전화번호요. 네, 아니 직접 이름만 좀 알려주시죠. 현재 부르는 이름은 네 이정미예요. 이정미 씨, 67,123번 이정미 씨 사연이었습니다. 67,511번 양경춘, 김학준 씨입니다. 고향이 황해도 송화군 도읍면 삼봉골 부락이신데 사촌 남동생 양용춘 씨, 언니 양기춘 씨, 그리고 김학준 씨 아들을 찾고 있습니다. 양용춘 씨의 아버지는 어머니 24살 때 별세하셔서 유복자입니다. 그리고 사촌 언니 양기춘은 결혼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고향이 황해도 송화군 도읍면 삼봉골 부락이었습니다. 67,511번이었습니다. 65,908번 장호영, 기순, 인순 씨가 여동생 장양순, 명순 씨를 찾고 있습니다. 양순이는 해방 전 8살 때 서울로 양딸로 보냈습니다. 그 집에서 김순애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명순은 해방 전 4살 때 오촌댁이 함흥으로 양딸로 보냈습니다. 고양군 수인면 동남동이 고향이십니다. 65,908번이었습니다. 66,279번 오채훈 씨. 고향이 평안남도 대동군이십니다. 형 오치룬 씨, 동생 구훈 씨, 여동생 개봉, 조카 서구 씨를 찾고 있습니다. 일사 후퇴 당시 평양에서 혼자 내려왔습니다. 동생과 조카는 당시 대평에 있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있습니다. 66,279번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66,790번 이신우 씨, 아버님은 이종만 씨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 이명월 씨, 동생 철우, 누님 상해, 매형 전현기 씨 찾습니다. 장단에서 6.25 때 헤어졌습니다. 경기도 개풍군 중면 대룡리 499번지 마장골이 고향입니다. 66,790번이었습니다.
66,496번 형 윤갑식 씨, 동생은 호식 씨, 조카 윤임선 씨가 나왔습니다. 숙부 윤중식, 어릴 때 이름은 국중 씨입니다. 사촌 오빠 윤상섭 씨 찾습니다. 평남 중화군 해암면 죽산이가 고향이시고 숙부는 충북 청원군 내수에서 헤어졌습니다. 사촌 오빠는 고향 해암면 죽산이에서 6여 전에 헤어졌고요. 8월 3일 저녁 7시경에 숙부 친구라면서 연락을 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66,496번이었습니다. 66,854번 고봉녀 씨, 딸 정숙, 인숙, 아들 희생, 일명 희상이라고 됐습니다. 시동생 김천석, 김천옥 씨 찾습니다. 황해도 곡산군 곡산면 능동리가 고향이시고 6.25 때 고향에서 친정에 애들을 맡겨두고 나왔으면서 헤어졌습니다. 시동생 천석 씨는 당시 국민학교 선생이었습니다. 해주 사범학교 출신이라고요. 66,854번이었습니다. 67,966번 박종호 씨, 어머님 유강점 씨, 남당댁이라고 불렸습니다. 딸 박순자 씨, 이모 자달 이모, 갈무지 이모, 모얍 이모 찾습니다. 황해도 호남면 개현리 계곡의 고향에서 6.25 당시 헤어졌습니다. 67,966번이었습니다. 66,723번 동생 김맹수 씨, 일본 이름은 맨스 씨입니다. 형님 김반수, 일본명 반스, 매형, 누나, 여동생, 사촌들 찾고 있는데 이름을 잘 모르십니다. 부모님은 돌아가셨고요. 해방 후 일본에서 식구들 모두가 부산으로 건너왔습니다. 본인은 부산에 사는 사촌집에 계셨고 식구들은 매형집으로 갔습니다. 본인 혼자 매형집으로 찾아가다 길을 잃었습니다. 8살 때인데요. 식구들이 혹시 부산에 살고 있을지 모르겠다고요. 66,723번까지였습니다. 66,507번 전경렬 씨를 대신해서 부인께서 나오셨습니다. 형님 전경섭 씨, 사촌 누나 선영 씨, 사촌 동생 경진 씨를 찾고 있습니다. 고향이 평안북도 강계군 종서면 신성리신데 사촌 누나는 1943년 정포동 승삼파에서 외귀로 시집가서 1946년 3월 지주 숙정 당시에 박천군 맹종리에서 살다가 일사 후 대시에 월남을 했습니다. 66,507번이었습니다. 65,859번 최종덕 씨, 고향이 경기도 개풍군 봉동면 대조종리인데 최종덕 씨를 대신해서 부인께서 나오셨습니다. 형 최종백 씨, 종빈 씨, 종원 씨를 찾고 있습니다. 사변 후 제3차 반공포로 석방 후 한국군에 입대한 후의 소식을 모르고 있습니다. 65,859번이었습니다. 66,024번 황희순 씨, 병종 씨, 병옥 씨가 친오빠 황병학 씨, 사촌오빠 황병규, 병모 병천 씨를 찾고 있습니다. 일사 후 퇴시 태주와 흥남 사이에서 해주셨는데 고향이 함경남도 홍원군 용포면 매종리십니다. 66,024번이었습니다. 65,173번 고정자 씨, 상권 씨, 세권 씨, 상권 씨가 대신 나오셨습니다. 고향이 강원도 평강군 희연내면 문산리신데 언니 고금수 씨와 금순 씨를 찾고 있습니다. 6.25 때 금순 언니가 할머니 모시러 간 사이에 피난을 내려와서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성함은 고태평 씨입니다. 65,173번이었습니다. 67,979번 오석준 씨, 아리바 마사유키라는 일본 이름이 있고 아버지 성함이 오용성 씨입니다. 숙부 오영기 씨, 오덕기 씨를 찾고 있습니다. 오영기 씨는 6.25 때 개성에서 북괴군에 잡혀간 후 사리원에서 피원지가 온 후 다시 일사후퇴로 행방불명되셨습니다. 오덕기 씨는 일제 때 동경에서 고등학교 재학 중 학도병으로 지원해서 해방 2년 전에 중공 땅 진화북지에서 편지가 8.15 전에 석 달 전까지 왔었는데 그 후에 소식에 끊겼습니다. 고향은 경기도 개풍군 대성면 신중리 방골부락이십니다. 67,979번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66,104번 박성순 씨, 박창호 씨와 함께 삼촌 돌아가셨습니다. 박삼님 씨입니다. 숙모 최발반, 사촌 박연희, 연숙 준호, 영호, 상호 씨였습니다. 삼촌은 황해도에서 일제대 경찰관이셨고 만주 봉천에서도 거주했습니다. 6.25 때 준호 씨가 사촌들을 찾으러 고향인 경북 군위에 갔는데 먼저 피난을 떠나서 헤어졌습니다. 66,104번이었습니다. 66,788번 전기태 씨, 박응덕 씨, 정재 씨가 외삼촌 전재경, 외조부 용문 씨, 이조 이모 춘태 씨, 동생 박정숙 씨 찾습니다. 해방 전에 고향 황해도 선천군, 신천군 온천면 진울에 살다 옹진읍 당연히 마잔동으로 이사오면서 헤어졌습니다. 동생 정숙 씨는 일사후퇴 때 피난 도중 순위도에서 할머니와 함께 고향으로 보냈습니다. 66,788번이었습니다. 66,803번 조영군 씨, 지금 대리로 나오셨습니다. 동생 조영구, 조영록, 사촌형 영덕, 영녀 씨 찾습니다. 평남 대동군 남곤면 간리가 고향이고요. 6.25 때 철원에서 헤어졌습니다. 영규는 소년 형무소에 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조화두 씨 아버님이고요. 어머님은 이 씨입니다. 66,803번이었습니다.
67,079번 홍종화 씨 형님 되십니다. 동생 홍종훈, 조동훈으로 이름이 바뀌어졌는데 6.25 직후에 부산 덕원고등학교 앞에서 헤어졌습니다. 조씨성을 가진 집으로 4살 때 양자로 입양을 했습니다. 머리가 쌍감한 것이 특징이고요. 부산 대청동 같은 동네에서 거주했다고 기억을 합니다. 67,079번이었습니다. 66,217번 김익현 씨, 황해도 송화군 송화면 읍내리가 고향이십니다. 누님 김월분, 동생 김익수 씨셨습니다. 145대 때 초도섬에 잠깐 나왔다가 군인들과 함께 내려오셨다고 하십니다. 66,217번까지였습니다. 66,925번 오영순 씨입니다. 큰언니 오영옥 씨, 남동생 면석, 내석, 장석, 여동생 은석, 그리고 형부 최삼양 씨를 찾고 있습니다. 고향이 황해도 벽성군 금산면 배양리 방재부락이시고 일사 후 되시 남아한다고 왔다가 방재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은석 씨가. 그리고 동생 내석 씨는 해방전 일본에 징용으로 끌려갔습니다. 66,925번이었습니다. 67,225번 남궁부열 씨, 남궁부열 씨를 대신해서 며느리가 나오셨습니다. 시아버님 이성진 씨, 시어머님 조병아 씨, 그리고 형제 네 명 있는데 이름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편 이영실 씨는 당시 국민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중에 6.25 때 군에 입대해 월남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남편은 수녀인 고모댁에 양자로 입양돼 학교를 다녔다고 하십니다. 고향이 함경남도 함흥시 통남리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사진을 들고 나오셨는데 사진 설명 좀 해주시죠. 돌아가신 이영실 씨 사진이에요. 네,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되시겠군요. 남궁비열 씨의 남편 되시는 분. 네, 67,225번이었습니다. 65,695번 최정로 씨, 일명 경로 씨라고 그러는데 대신 부인께서 나오셨습니다. 아버지 최성태 씨, 어머니 노진옥 씨, 누님 최순복, 매부 이상락 씨, 동생 최형옥, 옥숙 씨, 춘호, 등로, 그리고 외삼촌 노진선, 외사촌 노상숙, 노상인, 이모 노진록, 이종 임경호, 임경섭, 임경자 씨를 찾고 있습니다. 일사 후 퇴시 대동강 폭격 시 가족과 피난길에 헤어졌습니다. 평안남도 강서군 신정면 신리 더가래가 바로 고향이십니다. 65,695번이었습니다. 66,902번 김영락 씨입니다. 평안남도 진남포 마사리가 고향이신데 아버지 김종순 씨, 어머니 김정찬 씨, 삼촌, 외삼촌이십니다. 김용진, 용현 씨, 동생 영조, 영덕, 영진, 동생 김보배, 형 김명학, 누님 영세, 영서, 숙명 씨를 찾고 있습니다. 평안남도 진남포에서 쌀집을 하셨는데 포도나무집이셨다고요. 6.25 때 혼자 월남을 하셨습니다. 누님 숙명 씨는 인천에서 본분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66,902번이었습니다. 66,189번 최국순 씨를 대신해서 아드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아버지 최현남 씨, 어머니 노확실 씨, 오빠 최세지 씨 찾고 있습니다. 최세지 씨는 어렸을 때 이름입니다. 8.15 직후 8살 때 아버지와 외할머니를 따라서 내려왔는데 아버님은 가족 데리러 다시 가신 후에 소식을 모르고 있습니다. 강원도 이천에서 헤어지셨습니다. 66,189번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67,068번 큰아버지는 이훈성 씨입니다. 조카 이항심 씨가 나오셨습니다. 제수 김선기 씨, 조카 이창원, 이창실 씨 찾습니다. 145대 때 피난 도중 중화 근교에서 고모들과 헤어졌습니다. 67,068번이었습니다. 67,249번 이영성 씨, 평남 평양시 하선교리가 고향입니다. 형부 김정수 씨, 언니 이화성, 조카 김영옥, 김주삼, 김선옥 찾습니다. 평양 하선거리 양주장 사택에서 145대 때 살고 있었습니다. 피난 중에 중화 근교에서 헤어졌습니다. 67,249번이었습니다. 66,732번 한선호 씨, 34살에서 37살가량 됐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름도 지금 본명이 아니고요. 부모, 형제, 친척을 찾고 있습니다. 유교 당시 한 살에서 4살 됐을 때 미국 군목이신 헬스 대령의 종로 소학교에서 제주도 한국보육원으로 비행기로 수송을 했다고 합니다. 본인은 왼쪽 발가락에 흉터가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꼬부라져 있습니다. 왼쪽 손목에 파란 점이 있습니다. 지금 사진을 들고 나오셨는데 이 사진이 어릴 때 사진입니다. 그 고아원에서 그 이 사진을 그 찾으셨다고 하는데요. 이 밖에는 지금 한선호 씨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십니다. 한 살가량 때 부모 형제와 지금 헤어졌기 때문에요. 이름도 확실치 않습니다. 이 얼굴을 기억하시는 분 가족 되시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 사진인데요. 사진상으로는 서너 살 됐을 것 같은 사진입니다. 네, 66,732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66,226번 최승국 씨, 황해도 안악군 은홍면이 고향입니다.
대리로 나오셨습니다. 형님 최성국 씨, 조카 최금실, 창부 창남 씨셨습니다. 유교 당시 본적 제사하셨습니다. 황해도 안악군 은홍면에서요. 형님이 진남포에서 배 타는 것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66,226번이었습니다. 65,074번 조진원 씨, 조진국 씨, 조정자 씨 형제분들이 동생 조진홍 씨 찾습니다. 6.25 당시 모친은 형제분들을 데리고 부친을 찾으러 가던 중 본인을 고아원에 맡겼다고 합니다. 서울에서요. 경북 예천군 감천면이 고향입니다. 65,074번까지였습니다. 네, 66,744번 송기숙 씨입니다. 평안북도 박천군 미륵골이 고향이신데 아버지 송봉섭 씨, 오빠 기세 씨, 큰언니 기재, 그리고 작은언니와 셋째 언니가 있지만은 이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큰언니 형부는 김정옥 씨고 둘째 작은언니는 형부가 홍유식 씨입니다. 8.15 해방 2년 전에 월남을 한 후 헤어지셨는데 큰형부는 영미학교 교사로 있었고 작은형부는 박천역전에 은행에 다니셨습니다. 66,744번이었습니다. 66,069번 안화연 씨입니다. 평안북도 삭주군 광생불악이 고향이십니다. 안석기 씨, 호연 씨는 돌아가시고 셋째 오빠 안신원 씨를 찾고 있습니다. 본인은 평안북도로 시집가서 만주 봉천에 살았고 해방된 후에 신의주로 이사와서 6.25 사변 3년 전에 시댁과 함께 월남을 했습니다. 태어난 곳은 광생이라는 곳입니다. 66,069번이었습니다. 66,290번 정문호 씨, 대신해서 고모 정숙환 씨가 나오셨습니다. 아버지 정가번 씨, 남동생 정문영 씨, 여동생 문희 씨, 숙부 진원 씨, 조카 문옥 씨를 찾고 있습니다. 6.25 전 평안북도 철산군 철산읍 본가에서 혼자 단신 월남한 후에 지금까지 소식을 모르고 있습니다. 66,290번이었습니다. 67,437번 김안심 씨의 큰아드님 되시는 윤영길 씨가 나오셨습니다. 외삼촌을 찾고 있는데 김해 김 씨입니다. 외삼촌 세 분 그리고 외사촌 형제들을 찾고 있습니다. 해방 전 어머니 김한심 씨가 강원도 철원으로 시집을 온 후에 해방된 다음부터 소식이 끊겼습니다. 어머니의 생년월일은 1922년 9월 9일 생이시고 이마에 큰 점이 있으십니다. 외관은 충청남도 논산읍 은진면이십니다. 은진미륵이 바로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자, 지금 사진을 가지고 나오셨는데 사진이 어느 분이십니까? 어머니 되십니까? 네, 저희 어머님인데요. 20년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네, 그러니까 외삼촌들이 보면은 예, 누님 이렇게 되시겠군요. 이분이 동생 되십니다. 네, 어머니가요. 네, 67,437번이었습니다. 67,137번 김병덕 씨입니다. 고향이 평안남도 안중은 용화면 약촌이신데 동생 김병순 씨를 찾고 있습니다. 6.25 당시 고향에서 학교에 다녔고 본인은 평양에서 살다가 월남을 했습니다.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보았다는 고향 사람의 말도 들었다는 말씀입니다. 67,137번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66,781번 언니 전영희 씨, 오빠 영창 씨와 함께 딸 전영란 씨 찾습니다. 어머님 이름은 이옥녀 씨고요. 강원도 명지군 옥겸의 남양리가 본적입니다. 속초에서 3살 때 박씨 아주머니에게 양녀를 줬습니다. 그 후에 아주머니가 인제 신남으로 이사를 가는 바람에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66,781번이었습니다. 66,784번 이옥희 씨, 이옥녀 씨, 옥녀 씨가 나오셨습니다. 아버님 이사일 씨, 어머님은 박분옥 씨고요. 동생 능백, 옥순, 사촌, 정남, 인철, 정돌 씨 찾습니다. 옥순 씨는 부산에서 이불 장사하는 것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6.25 때 정남 씨는 철공소를 했고 청진상업학교 옆에서 살았습니다. 66,784번이었습니다. 67,591번 박병조 씨, 사촌형 병태, 병을, 병국, 조카 창훈 씨 찾습니다. 해방 전에 서울에 살았습니다. 병을 사촌, 창훈 조카는 해방되던 해 단양에서 살았고 병국 씨는 부산 피난민 수용소에서 헤어졌습니다. 평안남도 덕천군 풍덕면 심풍리가 고향입니다. 67,591번이었습니다. 66,948번 이석도 씨, 형님 이석주 씨, 아들 익현 씨, 동생 성낙 금성, 딸 애자 복순 씨 찾습니다. 일사후퇴 때 대동강을 건너면서 폭격으로 헤어졌습니다. 형님과는. 그리고 딸 애자 씨는 해주에서 피난 중 패잔병이 해주에 침입하면서 헤어졌다고 하십니다. 평남 대동군 시종면 토포리가 고향입니다. 66,948번이었습니다. 67,034번 아버님은 김만화 씨인데 돌아가셨습니다. 김감래 씨가 나오셨는데 언니 김순호, 기호 씨 찾습니다. 기호 씨는 일명 총각이고 3살 때 한쪽 눈을 잃었습니다. 순호 씨는 부산에서 본 사람이 있고요. 형부 이영수, 사촌오빠 김영수 씨, 묵호에서 봤습니다.
외갓집 오빠는 평북 정주 곽산골에 거주했습니다. 경호 더노시고요. 큰집 오빠는 평북 선천 태산면 나부섬에 거주했습니다. 고향은 평북 선천군 태산면 오성동 유사포입니다. 67,034번까지였습니다. 네, 66,990번 김필려 씨입니다. 언니 김병예 씨, 항열 씨, 둥녀 씨, 조카 이문빈, 김상정 씨, 아버지 김영념, 동생 김동희, 시동생 이시홍 씨를 찾고 있습니다. 일사후퇴시 평안북도 별동군 우시면 우당에 세워지셨는데 아버지는 평안북도 별동군 우당에서 한의원을 하셨습니다. 66,990번이었습니다. 66,429번 전봉섭 씨, 평안남도 평양시 미림이 고향이십니다. 형님 전봉상, 봉춘 씨, 그리고 처 김영삼 씨, 딸 전영실, 처남 김능호, 조카 딸 전현옥, 그리고 아들 전명준 씨, 처남 김근호 씨를 찾고 있습니다. 전봉섭 씨가 당시 특무대로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일사후퇴시 38선 근방에서 해지셨는데 개풍군 서면 개성리 한우물에서 마지막으로 해지셨습니다. 66,429번이었습니다. 67,958번 장성윤 씨, 용례 씨, 영진 씨입니다. 동생 장용순 씨를 찾고 있습니다. 동생이 다섯 살쯤 바란 장짐이 빗돌레 할머니 댁에 있다가 바란 암말 김정식 댁 소양딸로 가서 살다가 경주로 이사 간 뒤에 소식이 없습니다. 소양딸로 간 집에서 김용순이라고 불렸다는 것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67,958번이었습니다. 67,856번 백춘홈 씨, 그리고 추홈 씨가 누님 백서분 씨, 선비 씨, 사촌형 백창흠 씨, 여동생 길려 씨, 조카 백승준 승각 씨, 생질녀 김순옥, 순철 옥녀 씨를 찾고 있습니다. 일사후퇴시 누님 생질녀 남동생과 남하해 마포 수용소에서 동생 제2국민병으로 입소를 한 뒤에 해지셨습니다. 그리고 남동생은 51년 봄에 상봉, 현재 같이 살고 있는데 고향이 황해도 봉산군 사인면 검천이십니다. 67,856번이었습니다. 67,729번 안병기씨입니다. 아버지 안철승씨, 어머니 이씨라는 것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형님 안병국, 동생 안병식씨, 고모부 김인수, 고모 안영성, 외삼촌 이봉식, 동찬씨를 찾고 있습니다. 해방되던 해 단신 월남을 했는데 삼촌집에 온 후에 헤어지셨습니다. 고향이 황해도 평산군 금암면 제탄이 외딴 말이라고 하십니다. 67,729번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66,224번 김양래 씨입니다. 오빠 김바오 씨, 명인 씨셨는데 바오 씨는 돌아가셨습니다. 동생 김점댁 씨, 별명은 순댁입니다. 일제 당시 해남 송건수대 양녀로 보냈습니다. 목포에서 본인과 만난 적이 있고 그때 은전 30전을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전라남도 해남이 고향이고요. 66,224번이었습니다. 67,049번 유일영 씨, 이종동생 이동식 씨와 함께 이모부 김정진 씨, 이모는 최 씨입니다. 이종동생 김주환, 김승한, 이와 삼남매가 있는데 이름을 모릅니다. 경북 영주군 안정면 대평동에서 일제 때 큰 집을 찾아서 강원도 금화로 갔습니다. 해방 후까지 금화군 근남면 마현리에 거주했고 서울에서 고무신 장사를 한다고 그러셨습니다. 주한미 씨가요. 2, 3차 다녀간 후 소식이 없습니다. 67,049번이었습니다. 67,328번 장기화, 김억만, 김복금, 김용금 씨, 용금 씨가 나오셨습니다. 아버님 장천문, 어머님 이보배 씨, 오빠 장춘곤, 춘식, 춘배, 여동생 깜둥이란 별명 갖고 있습니다. 김용주 씨 두 여동생 찾습니다. 연백에서 먼저 월남을 했습니다. 며칠 전 대구 방송국에서 김용주 씨가 찾는 방송을 했다고 하는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67,328번이었습니다. 66,869번 안정임 씨, 아버님 안만성, 큰아버님 안광성, 여동생 안종임 씨입니다. 경기도 장단군 대강면 포춘리 구구터가 고향인데요. 피난길에 동생은 고아원에, 아버님은 안성에서 헤어졌습니다. 평택 고아원에 동생을 맡길 때 옷고름에 생년월일을 붙여서 보냈습니다. 당시 4살이었는데요. 여동생 안종임 씨입니다. 66,869번이었습니다. 67,452번 장사건 씨, 부모님은 장국보, 김옥란 씨입니다. 형 덕건, 명건, 동생 기건, 오촌당수 국민, 조카 개흥, 친구 김창을 씨 찾습니다. 평북 의주군 위하면 상단이 고향이시고 형님 장덕건 씨는 50년 3월에 월남을 했습니다. 67,452번까지였습니다. 65,131번 김신성 씨입니다. 평안남도 중화군 농현면 넉포가 고향이십니다. 아버지 김영옥 씨, 어머니 최영삼 씨, 언니 김문성, 동생 난성 씨, 숙부 김영근, 그리고 동생 종성 정일, 사촌 동생 갑성 씨를 찾고 있습니다. 8.15 해방 후 월남한 후에 소식을 모르고 있는데 65,131번이었습니다.
66,596번 이순여 씨입니다. 남동생 이장록 씨, 종록 씨를 찾고 있습니다. 황해도 옹진군 옹진면 도원이가 고향이시고 이장록 씨는 1949년 19살 때 군 입대한 후에 소식을 모르고 있으며 이종록은 6.25 때 강릉 아저씨댁에 간 사이에 헤어지셨습니다. 당시 매형 한대종 씨는 단천지서에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66,596번이었습니다. 66,328번 이용매 씨, 남편 이름은 박석산 씨 돌아가셨고 어렸을 때 이름이 박봉근 씨였습니다. 시숙 박석병 씨, 오빠 이산식 씨, 둘째 남동생 이산해, 셋째 남동생 산송, 넷째 남동생 산동, 여동생 순열, 시누이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또 한 분이 있는데 이름을 알지 못하고 남편 이름이 신봉길 씨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8.15 해방 다음에 월남하겠다고 약속한 후 소식을 모르고 있는데 먼저 박석산과 처 이용매 씨 그리고 처제 이순이 동서 유정률 씨만이 월남을 하셨습니다. 고향이 강원도 인제군 소화면 기전이시라고 합니다. 66,328번이었습니다. 67,858번 김영화 씨입니다. 백부 김원각 씨, 사촌 오빠, 언니 그리고 고모가 계십니다만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8.15 때 평양역에서 해주셨는데 6.25 때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노고산동에 찾아왔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김리각 씨 서울역에 근무하셨고 승평 김 씨라고 하십니다. 평안남도 평원군 동안면 조산이가 고향이신데 67,858번이었습니다. 67,857번 김금옥 씨입니다. 고향이 평안남도 진남포 이용정동이시고 여동생 김근수 씨, 남동생 윤복, 준복 씨를 찾고 있습니다. 8.15 때 고향인 진남포에서 해주셨는데 윤복 씨는 다리를 전다고 하십니다. 본인의 남편 김리각 씨 서울역에 근무를 하셨고 고향이 평안남도 진남포라고 하십니다. 67,857번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66,591번 김천식 씨, 동생 김억식 씨 아들 이름을 기억 못하시는군요. 딸 김부전 씨 찾습니다. 황해도 옹진군 봉부면 광암내 소동부락이 고향이십니다. 사촌 형님 김형식 씨 찾고 있는데 동생은 1.45 때 국군에 입대를 해서 소식이 끊어졌고 사촌 형님과는 일제 때 헤어졌습니다. 66,591번이었습니다. 65,391번 지금 금옥 씨가 나오셨습니다. 재옥 씨, 금옥 씨, 재학 씨가 아버님 양봉룡 씨는 돌아가셨고 어머님 한음전, 외숙 한종수 씨 찾습니다. 이모 한상목, 외삼촌 또래미 씨 있습니다. 6.25 1년 전에 헤어졌다가 개성 외삼촌 댁에서 만났고 경기 파주 문산 수용소에서 두 번 만난 다음에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외가 고향은 황해도 금천군 고등면 구한리 고토거리고요. 친정 고향은 금천군 금천면 금능리입니다. 65,391번이었습니다. 67,348번 김국현 씨, 수현 씨는 돌아가셨습니다. 누님 김보현, 매형 박병학 씨 찾습니다. 6.25 당시 장단군 진동면 서곡리 처가에서 피난을 했습니다. 서울 수복 후에 해방촌에서 거주를 했는데 현재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67,348번이었습니다. 65,890번 안재근 씨, 황해도 재령 삼당면 은산리가 고향이십니다. 아버님은 안영준 씨, 어머님은 염령관 씨입니다. 남동생은 안창근, 고종사촌 최강섭, 유섭, 인섭, 외사촌 염일영, 염유영, 처남 전승순, 전하순 여러 분 찾습니다. 6.25 때 헤어졌고요. 황해도 재령 삼당면 은산리가 고향입니다. 65,890번이었습니다. 67,551번 김영준 씨, 황해도 옹진군 봉구면 부포리 가마키가 고향입니다. 동생 김영진, 영은 영애 찾습니다. 영은 영애 씨는 고향에서 헤어졌습니다. 영진 씨는 1.45 때 당시 연평도를 경유해서 덕적도에 거주했습니다. 영준 씨 본인이 군에 입대하면서 헤어졌습니다. 67,551번까지였습니다. 네, 강성희 씨 수고했습니다. 네, 잠시 여러분.